자가진단키트 중심으로 해서 방역체계가 좀 전환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요 며칠 계속해서 급등했었습니다. 특히 SD바이오 센서가 그중에서 대장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이슈는 이혜라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크게 늘 것이다 이랬는데 결국 2만 7천 명 넘어섰더라고요. 오늘도 연일 사상 최다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진단 검사 체계를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 가도 뭐 60대 이상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PCR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신속항원 검사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진단키트이겠죠. 그래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예상은 됐었는데 벌써부터 이제 약국을 가도 품절 대란이 일었다고 해요. 지금 원래 9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3천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막 암암리에 4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기도 그러니까요.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모든 배경들이 진단키트주가 고공행진한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물론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좀 화려했습니다.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으니까요. 현재 보면 이 식약처에서 국내 자가검사용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그리고 비상장사인 레피젠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리고 PHC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이제 뒤늦게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진단키트즈 가운데에서도 좀 상승 탄력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식약처 허가와 좀 직결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바로 SD바이오센서죠.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재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대 최고가 8만 1,000원 선을 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 또 7월 IPO 진행 과정에서 우리 SD바이오센서 다룬 바가 있는데, 근데 상장 후에 성적이 뭐 그렇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7월에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5만 1,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상장하고 나서 두달 뒤에 한 4만 100원 선까지 주가가 낮아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1월 들어서 좀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마침 저희가 그 상장 즈음에 청약 마지막 날에 SD바이오센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함께 만나보시죠. 이 회사 실적 괜찮죠? 저는 실적 괜찮은 보고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지금 당장 실적 자체도 그렇지만 그 추세가 좀 놀라웠는데요. 2019년에 이 회사의 매출액은 729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15억, 순이익 31억. 에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2020년에 가보니까 제가 매출액 아까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729억이었잖아요. 그게 1조 6,861원으로 급증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7,382억 원, 순이익이 6,216억 원으로 뭐 이게 계산기 그냥 바로 나오지 않을 만큼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거는 연간이 아니라 1분기인데 매출액이 1조 1,791억 원, 뭐 영업이익이 5,763억, 순이익이 4,375억. 이거를 단순히 곱하기 4해서 연간으로 환산하면 우와.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무식한 방법이니까 그러진 않더라도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구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맞아요. 현재 좀 추세를 같이 살펴보려면 어떻게 좀 연동이 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우 급격히 실적 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실적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이 크게 일어나면서였는데 실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에 700억 원대 매출에 불과했었는데요. 2020년에 1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도 2조 9천억 원대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분기별로 최근 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난해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분기별로는 상장 전이죠. 바로 1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 역시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네요. 갈수록 네. 좀 못해지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1분기 5,700억 원대였는데 4분기 1,800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럼 올해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는 나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2조 5,9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될 것으로 보여서 전년 대비 한 10%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조 1,1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정치라는 점은 참고를 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 6개월 전 그러니까요. 더 젊으셨을 때 모습. 그러니까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유재희 기자도 좀 네,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요. 반가운 얼굴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SD바이오센서 실적은 성장은 되고 있지만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가 좀 짚고 갈 것이 자가 진단 키트 정확도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1월 말에 이제 문 대통령이 SD바이오 센서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론 이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포함해서 12개 제품이 평가를 받았는데 민감도가 95%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반응도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 여러 정부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 에서도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민감도라는 것이 이제 정확도와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장의 평가를 보면 시중에 보급되는 국내 자가 진단 키트 가운데에서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정확도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해요. 이 민감도는 양성에 대한 그런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특이도는 음성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중 판매되는 키트 중에 수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가 검사를 할 때 아무래도 뭐 병의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우려로 계속 상존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미국 상황도 보면 좀 감소 추세가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 보면 또 유럽 쪽도 방역 완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좀 회복 기대감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 SD바이오센서가 자가진단 키트가 팔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비상시국에서 낸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실적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업으로 크게 매출 성장을 이뤘고 주가도 키워졌는데 다만 이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의존도로 봤을 때 이외의 것은 어땠을까라고 봤을 때 의문을 가지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지적된 대로 지금 매출 이 제품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도 3분기 기준인데요. 코로나 이 진단 키트 매출 비중이 한 80% 이상으로 좀 여전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면역 진단 이 진단 키트 관련한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이것을 그냥 두지는 않겠죠. 적극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품 다양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장 분자 진단 장비라고 해서 스탠다드 M10이라는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의 이 검사 결과를 이제 채취를 해서 대형 랩실로 일반 다 보내면 한 3시간에서 6시간
5시간 정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비여서 검사 결과를 한 30분에서 60분 이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지난해 8월에 해외에 이미 출시를 해서 이탈리아와 덴마크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작년 12월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허가를 받자마자 뭐 전국 병원 1000대 이상 주문이 좀 쇄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을 막 했고 국내 수요부터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존해 있는 상태이고 또 진단키트 잘하는 분야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하는 키트라든지 뭐 심근견세, 뭐 매도까지 이렇게 진단을 하는 방안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제품 다각화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적극적인 M&A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금성 자산으로 1조 8천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11월에 이미 브라질 2위 진단 회사를 인수를 한 바가 있고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점 영업에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M&A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진출도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M&A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과 영업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제품 다각화 적극적인 M&A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ST 바이오센서 뭐 최근에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한 편에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확실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 증권사들의 ST 바이오센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뀌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수출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또 M&A권 역시 주가 리레이팅 요소로 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두 곳에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를 8만 5천 원 정도로 상향을 했고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지난 1월에 8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만 현재 주가가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지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해 보시고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쉬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